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간 지지율 역전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윤 후보의 지지율은 부인 김건희 씨를 둘러싼 허위 이력 논란과 선대위 내분 등으로 큰 폭의 하락세를 국민의힘이 결국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 대수술을 선언했습니다. 모든 국민의힘 의원들이 선대위 당직을 내려놓고 대기정군에 나서기로 깊이 반성하고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드릴 것을 시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지지율이 급상승하며 특히 20대에선 처음으로 두 자릿수 지지율인 16.2%를 얻었습니다. 계속 지지율을 높여서 반드시 정권교체를 하겠다. 지금까지 해온 것과 다른 모습으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1월 초에 대부분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후보한테 밀리는 모양인데 일시적입니까? 아니면 좀 조금 오래 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 보면은 이제 또 예찬 얘기가 되는데 예찬이 여론조사 분석 자격증 장예찬 평론가로 하겠습니다. 네. 장예찬 네. 평론가는 그 자격증이 없잖아요. 여론조사 회사 다니지만은 네. 우선 여론조사 분석 자격증이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차이가 나네요. 굳이 같은 팀 이렇게 줄여발을 할랑분이니까. 근데 어쨌든 근데 그 분석을 제가 계속 해보면은 네. 제가 지난 9월에도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우리가 단순히 구도 지역 구도만 놓고 보면은 실제 선거를 해보면 한 5% 정도 불리한 상황이라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제가 그냥 감으로 때려 잡은 거 아니에요. 2012년에 박근혜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붙었을 때 그 1대1 대결 선거 그렇죠. 구도에서의 득표율을 분석하고 그에 따라서 최근에 이제 변동치를 가산하고 인구 변화를 가산해서 해보니까 한 5% 정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건데 네. 그게 지금 우리의 원래 성적표입니다. 근데 우리 후보가 그 경선이 끝난 다음에 워낙 저희가 흥행하는 경선하지 않았습니까? 네, 컨벤션. 그 네. 예상치 않았던 흥행이었습니다. 재밌었어요. 왜냐하면 홍준표 네. 대표의 급부상과 함께 네. 그리고 또 원희룡 지사도 토론에 활발히 참여하고 이승민 의원의 전문성이 있었고 하다 보니까 그런 어떤 컨벤션 속에서 우리 후보가 처음에 한 10% 정도의 갭을 가지고 이제 시작했던 거는 네. 사실 한 15% 정도 얹힌 거였습니다. 그 컨벤션 효과가. 그리고 과표집 효과가 얹힌 거였는데 저는 그게 거치고 나면은 한 플러스 마이너스 3, 4% 내에 어떤 박빙세가 될 거라 예측했던 네. 거고 음흠. 그래서 저는 오히려 평온했습니다. 네. 그런데 오히려 그 과정 속에서 그 거품이 좀 빠지고 좀 이제 조정되는 과정 속에서 많은 저희 지지층이 혼란을 겪으시는 것 같은데 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여론조사 표를 보게 되면 특히 20대, 30대 표 변동을 보고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얘기 많잖아요. 20대에서 이탈한 표의 상당수가 지금 회색지대에 들어가 있습니다. 중간에 가 있다? 그거는 네. 우리 후보에 대한 기대감이 젊은 층에게 아직까지 상당히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꾸로 우리 후보는 후보가 되자마자 50% 가까운 2030의 지지율을 가지면서 맞아요. 굉장히 틈새를 잡았던 적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최근에 제가 봤을 땐 후보는 잘 알지 못했을 것 같은데 약간 영입 인사나 이런 컨셉이 그 젊은 층이 기대했던 것과 다르게 가면서 그 후보 지지율이 좀 빠지고 네. 그게 이제 아주 일부는 이재명 후보에게 이전되고 그리고 하지만 이 젊은 층이 되게 재밌는 게 완전히 지지를 우리 후보에게 거두기 싫으니까 되게 특수한 선택지를 가져갑니다. 그래서 일부 조사에서는 그 허경영 후보가 20대에서 13.3% 가까운 지지를 받는 지지도 있거든요. 네. 네. 조사 일부 조사에서 이건 네. 일부 조사인 건데 제가 그때 그 실제 득표율이 그렇게 나오진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죠. 이렇게 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후보가 안 그래도 굉장히 좋은 메시지를 냈고 2030의 어떤 그런 전환에 대해서 인식 전환에 대해서 본인이 얘기했고 실제로 보여주는 선거 운동 과정에서의 변화의 모습이 반영되게 되면은 네. 저는 그 지지층은 다시 흡수할 수 있는 지지층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저는 그래서 단기적으로 저희가 이제 2021년 이후로 저희가 꾸준히 가지고 오고 있는 그 세대 연대론 또는 세대 포위론이라는 것이 네. 동작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사실 이겁니다. 세대 포위론의 기본 표식이라고 하는 것은 2030과 5060이 결합한다는 이런 단순한 내용이 아니라 코로나 상황 속에서는 네. 그 옛날같이 막년회도 하고 이러면서 의사소통하는 구조가 없고 큰 모임이 없다 보니까 정치에 대한 많은 의견 교환이 제가 봤더니만 단톡방이나 특히 그중에서 가족 단톡방 맞습니다. 이런 곳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 서울시장 선거 때나 아니면 제 전당대회 때 젊은 사람들이 많이 증언했던 거는 저희 부모님이 이준석이 누군지 잘 몰라가지고 제가 자료를 이렇게 보여주고 하니까 좋아하시더라 이런 걸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저는 사실 이번 선거 시작될 때 젊은 층의 우리에 대한 견고한 지지가 우리 후보의 그런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될 거라 생각했어요. 네. 젊은 세대가 후보를 자연스럽게 부모 세대에게 부모님한테 얘기하게 홍보하는 그런 세대 결합론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초기에 약간 문제되는 영입이나 이런 게 있으면서 오히려 약간 좀 실망했던 젊은 세대가 부모에게 우리 후보를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그러니까요. 경우도 덜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 후보가 방향성을 이제 좀 전환하고 그런 어떤 지금까지 문제점 제전됐던 것들이 좀 선대위 차원으로 개선되면은 당연히 다시 저는 젊은 세대가 그 부모 세대에게 우리 후보를 자연스럽게 홍보하는 강한 세대 결합론이 나타날 것이다. 우리 후보는 검찰 공무원으로서 가장 많은 국민의 사랑을 받았던 가장 사랑받았던 검찰 공무원이고 그렇다면 그게 어떻게 본인의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도움이 되겠냐를 설명해야 되는데 이게 아다르고 어다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검찰 공무원으로서 내가 공정하게 양쪽을 수사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훌륭한 이력이지만은 수사를 통해서 대한민국 바꾸겠다는 것은 국민들에게 바로 거부감 있는 메시지로 다가옵니다. 네. 그럼 제가 우리 후보랑 대화해보면 제일 놀랐던 점이 뭐냐면요. 우리 후보는 특수부 수사를 하면서 거악과 싸우는 일을 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구조적인 대한민국의 문제점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그 대장동 비리건 나왔을 때 후보랑 마침 얘기할 기억이 있었는데 저한테 그래서 아 대표님 그 있지 않습니까? 그 후보 그 대장동 같은 거는요. 여기 돈 어떻게 해가지고 하는 놈들을 잡으면은 바로 수사됩니다. 그거는 우리 후보가 이런 부동산 비리 같은 아주 국민들의 공분을 사는 사안에 대해 가지고 구조적으로 어딜 차단하면은 이게 아예 근절되는지를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후보가 나쁜 사람을 쫓아다니는 그런 이미지보다는 거꾸로 애초에 대한민국 시스템을 개혁해 가지고 부정부패를 방지하는 사람으로 포지셔닝 하는 게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네. 근데 저는 후보랑 그렇게 얘기해 보니까 아 이런 메시지 좋겠다 했는데 아직까지 우리가 선거 지원 조직에서 후보의 그런 측면에서 장점을 국민들에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어요. 있다. 이런 건 후보 입으로 하면 후보가 낯간지러운 거고요. 저희 같이 후보를 가까이 본 사람들이 얘기해 줘야 되는 겁니다. 윤석열의 대한민국이라는 거는 진짜 두테르테 같이 무슨 다 때려잡겠다 이런 식의 검찰 공무원의 이미지가 네. 아니라 정말 거악과 싸우면서 사회 구석구석을 알고 있고 범죄자들의 행태를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기에 이런 걸 근절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설계자로서의 그런 이미지가 되어야 되는 건데 이런 게 지금까지 아직 후보가 정확한 조력을 받지 못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여기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지율 하락 원인 중에 하나가 김건희 씨 배우자 김건희 씨의 허위 경력 논란인데 뭐 최근에 윤석열 후보는 형사적으로 처벌될 건 없다고 하는데 또 다른 의혹들이 제기되기도 하거든요. 저는 우리 후보가 이제 그 앞으로 갖춰야 될 그런 어떤 선거의 네. 조력 중에서. 상황 대응 능력이라고 좀 봅니다. 아하. 그러니까 선거에서 우리 당에 충분히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이런 네. 네거티브나 이런 데 대응한 전문가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그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음흠. 가장 대표적으로 그 후보자의 배우자 문제가 이제 그 YTN 보도를 통해서 대두되었을 때 네. 제가 마침 그 보도 나오고 3시간 뒤에 라디오 출연이 예정돼 있었어요. 아. 아침 7시에. 예.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대응하는데 저는 처음에 어떻게 그 소위 말하는 팔을 짜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갈라놨던 거는 자 후보자의 저도 내용을 잘 모르니까 그렇죠. 후보자의 배우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는 건 저도 보도를 통해 알겠으나 그러나 후보자와 배우자는 후보자와 10년 전에 결혼했기 때문에 그 전에 있었던 일에 후보자가 개입했을 확률은 굉장히 낮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나중에 사실관계가 파악되는 대로 후보자의 배우자가 입장을 표명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우선 시간을 벌고 그 다음에 후보자가 네. 혹시라도 인지한 사실이 있다 그러면 국민에게 성상하게 허심탄회 설명하면 된다. 이렇게 끄고 갔더니만은 제가 방송을 다시 들어봤는데 이런 모범 답안이 있나 할 만한 거예요. 본인이 하는 게 제일 맞다. 이게 맞아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저도 사실 맞아요. 기억이 나는데 네. 딴 분들은 그렇게 대응을 못했어요. 이렇게 이게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놓고 여러 소리가 나오다 이렇게 보니까. 하고 나가니까 당에 돌아가 보니까 왜 그걸 그런 식으로 얘기하냐고 문제 없다고 해야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 네. 이제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이게 위기 대응이라는 건 네거티브 대응이라는 거는요 본인이 진짜 자신 있는 사람이 혼자 하는 게 낫습니다. 네. 근데 지금 우리는 그게 아니라 가는 사람마다 말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방송 나가가지고 결사 옹이 모드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아이고 사과할 건 사과하고 이렇게 하는 거고 예를 들면 국민이 봤을 때 메시지가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요즘 고민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제가 진짜 우리 후보를 화끈하게 도와주려면은 제가 하루에 방송 한 10개 시간이 나올 것 같습니다. 하지 말라고 자꾸 하는 것 같은데 더 하려고 했어요? 평론가로 다시 돌아가겠다. 네. 아니 진짜 그 사람은 잘하는 걸 해야 된다고. 해보니까 요즘 저희 쪽 나와가지고 방송하는 분들 보니까 답답해 죽겠습니다. 이거 보니까 대표님 독려해줘야 됩니다. 네? 독려해줘야 돼요. 아니 그 반란군 같이 하는 사람도 있고 네. 그러니까 그게.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자, 뭐 지금 상황이 좀 그렇습니다. 윤석열 후보 지지율은 좀 떨어지고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뭐 두 자릿수 그러다 보니까 단일화 얘기가 뭐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 선대위에서는 이 단일화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하고 열린민주당 합당할 때 저희가 그랬습니다. 사실
비전도 철학도 없이 그냥 표만 찍는 야합이라고. 네. 그렇게 저희가 비난해 놓고서 지금 사실 저희가 안철수 대표랑 단일화를 꾀한다면 똑같은 잣대로 국민들한테 비판을 받을 것 같고요. 네. 다만 저는 좀 반성하는 건 있습니다. 사실은 안철수 대표가 어찌됐건 한 10%의 지지율을 꾸준히 얻어왔던 경험들이 있고 정치권의 판단하고는 다르게 매니아층들이 있습니다.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는 정치권의 판단하고는 별개로.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미리 대비를 하고 선거 끝나자마자 이제 본선 후보 결정되자마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 번은 짚고 넘어가고 좀 대비를 해놨어야 되지 않나 그런 반성은 하고 있고요. 뭐 지금 뭐 여론조사에서 이제 저희 표가 안철수 대표한테 갔느니 아니니 뭐 이런 얘기들이 네. 있는데 네.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걸로 다시 돌아가면 우리가 정책적 대안을 내놓고 윤석열의 대한민국이 무엇인가를 좀 더 보여준다면 자연스럽게 단일화 요구도 사라질 것이고 그 표는 다시 저희한테 돌아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어떤 산술적 합의에 의한 단일화 예측이라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 의미가 없다. 지금 보면은 안철수 대표의 지지율이 일시적으로 2030 지지층 상승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네. 제가 지금 그분을 너무 잘 알거든요. 저 그리고 지금 그쪽으로 간 2030 지지층도 너무 잘 알거든요. 네. 화학적 결합이 어렵고요. 예를 들어서 그분의 과거 발언 이력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면은 저는 젊은 세대가 최근에 관심 갖는 젠더 문제나 이런 측면에서 네. 안철수 후보가 지속적인 지지를 받기는 어려울 것이다. 네. 이렇게 보입니다. 이분이 당장 그 올 전당대회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리고 그 직후에도 그렇고 이분도 이준석이 나온 반사작용 그런 점이 있어가지고 그 젠더 문제에 대해서 저와 굉장히 반대되는 입장을 강하게 설파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깐 그냥 좀 즐기시고 계신 거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좀 많이 됐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한규환 대변인한테 우리 대표님이잖아요. 네. 오늘 조금 어려워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어렵습니다. 어떤 모범적인 답안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직접 한번 질문을 좀 주세요. 방송 중에 조금이라도 불편한 얘기 했을 때 손이 좀 떨리시더라고요. 네. 아,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저도 방송 같이 하기 때문에 잘 아는데 오늘 상당히 두 손 모아서 방송 아니, 워낙 대표님 말씀을 많이 잘 들으셔가지고 제가 뭐 할 말이 없어요. 네. 개인적으로 대표님한테 하고 싶은 질문 같은 게 있을까요? 정치는 결국 혼자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윤석 대표가 아까 기존의 정치 문법을 파괴하겠다. 저도 100% 동의하고 사실은 그런 부분들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상대방을 뭐 설득시키고 함께 가야 되는 건데 너무 대표의 언어들이나 이런 것들이 뭐 모르는 국민들이나 당원들 보기에는 이분법적이다. 너무 그렇다라는 평들이 있는데 같은 연장선상에서 그럼 대표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그럼 대표가 정말 좋아하는 정치인은 있을까? 정치인? 네. 아니면 정말 존경하는 정치인은 저도 있을까? 저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현실 정치인 중에서 아하. 존경하는 정치인 혹은 닮고 싶은 정치인. 만약에 닮고 싶다면 어떤 면을 닮고 싶은 거 한 명씩 예측해보는 것도 재밌겠네요. 이준석 대표가 마지막에 얘기해주고. 박근혜는 아닌 것 같고요. 유승민? 이거는 제가 그 네. 한번 언론에 이렇게 답한 적이 있어요. 그 박근혜 대통령이 영입해서 그래서 저는 박근혜 대통령의 개인적인 고마움이 있고 그때 비대위하면서 김종인 위원장한테 정치의 기술을 배웠고 유승민 의원과 철학을 공유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이제 이야기했거든요. 그중에서 특히 김종인 위원장이 저에게 끼친 영향은 굉장히 컸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2012년에 그분이 지금보다 한 10년 정도 젊으셨을 때 그때 72세셨죠. 72세 김종인 위원장이 저에게 준 충격은 야 저렇게 할 말 다 하고 살아도 아무 일 없네? 네. 그때 제가 이 말씀 드릴게요. 김종인 네. 위원장이 2012년에 총선 대선 같이 저랑 일하시면서 두 번 때려치셨어요. 네, 맞아요. 비대위원 한번 그만두시고 네. 나중에 이제 국민행복 주인단이라고 공약기구 네. 그만두셨는데 그렇게 때려치고 많은 사람들이 김종인의 시대는 끝났다 이랬는데 선거 열흘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지지선언을 부탁하시면서 다시 마지막에 도와주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래서 아까 했던 말이에요. 내가 하는 말이 올바르고 그리고 내가 하는 말이 국민에게 울림을 줄 수 있으면 언젠간 다시 쓰임이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정치하는데 아까 황 대변인 말하는 것처럼 저도 살얼음을 걷죠. 이거는 진짜 매일매일 이제 그 담벼락에서 왼쪽으로 떨어질지 오른쪽으로 떨어질지 모르는 방식으로 가는 건데 저는 이게 그래도 정치한테 의미가 있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하는 거지. 제가 솔직히 말하면 박근혜 퀴즈로서 이렇게 그 소위 말하는 진골 코스로 가려고 했으면 얼마나 편했겠습니까? 네, 많이 돌아오셨어요. 대구 3선 됐겠죠 아마. 네. 많이 돌아오셨어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봤을 때는 그 어떤 정치 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네. 노무현 같은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바보 노무현을 했잖아요. 김영삼이라는 거물 정치인 영입했는데 그를 버리고 가겠다는 것은 아마 3당 합당이라는 그렇죠. 정치. 꼬마 민주당으로 갔어요. 그때 3당 합당 때 노무현 대통령이 참여했다 그래도 아무도 뭘 안 했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3선, 4선에서 흡사 김무성 대표와 같은 정치 커리어를 걸었다 하더라도 아무도 뭘 안 했을 겁니다. 언젠가 부산시장 한번 하셨을 거고요. 그렇죠.
우리한테 훌륭한 정치인으로 기억됐겠죠. 그런데 3당 합당을 거부한다라고 하는 거는 아직도 제가 그 자리에 있으면 그 판단을 했을까? 저같이 모험적인 사람도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자, 뭐 오늘 우리 네. 이준석 대표하고 한 말씀 많이 나눴는데 우리 장원 씨도 한번 평을 좀 할 수 있을까요? 아니, 당, 네. 당 대표까지 모시고 제가 한 줄 평을 한다고요. 네. 아니 저는 이제 개그맨 출신이니까 네. 아시겠지만 개그맨 출신이니까 개그맨 조직에 약간 비유해서 네. 말씀드리고 싶은 게 개그맨 조직 내에서도 절대 친해질 수 없는 두 세력이 있습니다. 공채와 특채. 서로 인정 안 하고요. 네. 서로 리스펙 안 하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 분란을 종식시킬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이 네. 있습니다. 대박 코너 짜고 시청률 대박 내면 모든 논란이 다 종식됩니다. 네. 인정합니다 그때는. 네. 네. 특채 대박 코너가 필요하다. 이준석 대표 특채인 것 같은데 대표된 거는 공채로 된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잘만 끌어낸다면 당연히 뭐 특채든 공채 떠나서 대박이 날 것이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좋은 평으로 보이고요. 자 뉴스 코멘터리 막전 막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또 유튜브 통해서. 함께 해주신 구독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준석 대표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이준석 대표를 아우터반이고 윤석열을 뭘 경운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윤석열 후보를 좋아하는 사람은 오솔길에 세단이 들어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논두렁에 세단이 들어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 비유가 마음에 듭니까? 이래서 얘가 항상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뭐 탁 와닿는 게 없잖아요. 피디님 일단 그래프 넣어줘봐야겠네요. 그래야 알 수 있겠네요. 매우 와닿을 겁니다. 네? 이래서 얘가 아무리, 이건, 아무리 그래픽으로 보완해도 안 와닿아요 이거는. OBS 뉴스 코멘터리 막전 막후 매주 토요일 저녁 7시 55분에 방송이 됩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발요.